네, 안녕하세요. 버퍼포먼스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외부에 이제 공개된 버건팅 사례 레포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직접 이제 뭐 오신트 검색 서비스로 통해 가지고 시연을 하면은 저도 철컹철컹 할것 같아서 요 나온 사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요약하면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오신트 검색 서비스 어떤 취약점의 그런 보안 설정 같은 경우나 이제 관리자 패스워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정보들을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획득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뭐 쇼단 같은 경우나 크리미널 IP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라우터 한마디로 이제 그 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라우터 형태의 인증 처리 미흡이 되어 있는 그런 관리자 페이지들을 침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ICS하고 관련된 그런 장비의 관리자들을 취득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정보들 접속, 뭐 텔넷 접속이나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접속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펌웨어 취약점까지 취약점들을 발생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공유를 뭐 이미 했었죠. 제가 커뮤니티 통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요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검색을 했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모이킹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버건팅을 할 때도 굉장히 좋은 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들은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구글 독을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해킹이라고 얘기하고요. 구글에서는 다양한 이제 옵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근데 그걸 이제 해킹을 하라고 이제 옵션 제공한 것은 아니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정보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옵션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해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의 해킹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이제 정보 수집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사이트를 이제 8080이라고 열려 있는 사이트, 아마 요 이제 장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더스트리얼 셀레리움 라우터라고 하는 요 장비가 이제 8080으로 열려 있는 것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확장자들이 이제 JSON 파일 같은 거나 여러 확장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요 장비뿐만 아니고 다양한 장비들이나 아니면 웹 서비스에 그러한 정보들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 결과들을 보시면 이제 시스템 로그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요것을 쭉 복사를 해가지고 검색을 하더라도 이런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게 검색이 된다고 해가지고 요걸 함부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사실 요것도 하나 이제 뭐말 그대로 범죄의 하나의 일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 대상들을 이제 실제 버건팅을 해야 할 대상들을 좁히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이트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버건팅 할 대상들을 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모이킹 할 때도요. 주의하셔야 하는 건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 로그 정보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로그 정보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특정한 HTTP, 이게 한마디로 이제 웹로그하고 관련된 정보들도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정한 HTTP 로그 정보들을 봤더니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 같은 거나 이제 패스워드 정보들이 이제 노출이 되고 있죠.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정한 그 암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패스워드 정보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뒤쪽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대상이 되는 그런 라우터 웹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라우터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스위치 하면 방화벽이나 그런 것들을 뭐 다이렉트로 어떤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은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취약점들이 발견되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보통 어디에서 좀 많이 나오냐면 이런 관리자 페이지에 관련된 취약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vSphere의 EXXI라고 하는 vSphere의 그 관리자 페이지 쪽에서도 취약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이제 시스템들을 침투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것들이 이제 내부까지 이제 침투가 되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거죠.
요것도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나 그런 쪽에서 아까 발생했던 그 로그에서 했던 그런 패스워드하고 관련된 그런 로직들이 요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크립트 된 패스워드 정보들이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쪽에서 크립토 JS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아, 보시면 돼요. 이게 보통 이제 서버단 쪽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들이 이제 보안상 안전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렇게 이 안에 이제 로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이제 좀 퀘스천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취약점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관련된 이제 인크립트하고 이제 디크립트 되는 부분들에 대한 로직들이 이 JS 파일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든 게 외부 라이브러리 이제 사용했겠죠.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에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편하니까, 사실 JS 파일 같은 건 편하고 이제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첫 번째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제 HTTP 로그 정보들 안에 이러한 아이디어 패스워드 정보들의 로그 파일들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것이 첫 번째 이제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JS 파일 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다 공개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한 겁니다. 이 로직을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획득한 정보들로 이제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 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F12를 누르시면 돼요. F12 맞죠? F12죠. F12. 그래서 F12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크롬 확장자들 쪽에서 이제 콘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페이지 내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쪽 콘솔 쪽에서 실제 요런 테스트들을 가능해요. 요거 보안 쪽에서도 개발자 확장 프로그램들을 많이, 그 프로그램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개발자 도구요. 그래서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 이제 개발자를 위한 그런 프론트, 특히 이제 프론트 개발 쪽이죠. 그래서 관한 그런 도구이지만은, 이제 보안 쪽에서도 이렇게 어떤 난독화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푼다거나, 아니면은 실제 자바스크립트를 분석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거라, 아니면은 특정한 로직들을 우회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디크립트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디에가 관련된 관리자 패스워드를 취득을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정들은 되게 쉽게 보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오신트를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확인한 그런 사례, 그 다음 관리자의 자바스크립트 쪽을 이제 분석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술이지만, 그 안에 이곳을 찾아내는 것까지가 상당히 많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장비가 요거라고 하잖아요. 이 인더스트리얼 라우터에 있는 요 안에 장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포트들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외부에서도 이런 포트들이 열려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포트를 열리면은 이 텔넷이라고 하는 거나 SSH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IoT 장비에서도 이런 텔넷이나 SSH, 특히 이제 텔넷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원격으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기본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IoT가 있다면은 외부에 이게 열려 있다면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열려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SH를 통해 가지고 그 아이디하고 획득했던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내부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취약점의 쭉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쪽에서도 여러 가지 그 시스템 로그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획득하는 우리가 구글 해킹 사례들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면은 크리미널 IP를 포함을 해서 쇼단이나 그런 데서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이 또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이제 대량으로 이제 또 공격을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게 인텔리전스에서 배너 익스플로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것을 선택을 하시면은 우리가 산업제어 시스템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드버스라고 하는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 502 포트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지는 않죠.
현재는 이렇게 노출된 것이 많지가 않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크리미엄 IP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쇼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들을 이제 그런 범죄자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DMP3라고 하는 것들 프로토콜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이제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동을 하고 난 뒤에 대량으로 정보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 앞에서 이제 공격했던 패턴들을 가지고 파이썬 코드로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파이썬 코드들이 지금 현재 GitHub에 이제 공개가 되어 있다라는 소리 거죠. 근데 요 사람 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라 라고 하는 관점이지만은, 사실 이미 요 블로그가 이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범죄자들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조차도 조금만 응용을 하면은 바로 공격이 될수 있는 그런 공격이라는 것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글을 보면서도 실제 요것을 다른 곳에다가 시연하지 마시고 그냥 분석이과 입장에서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고객 서비스가 이런 라우터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죠.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것들 설명할 때 되게 주의를 많이 하죠. 다른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는 절대 하지 마라. 주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대량으로 이제 파이썬 코드로 해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페이지에 로그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냐. 그 다음에 이제 login.html 페이지에 가서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죠. 어차피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로직들은 똑같을 거니까.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id 패스워드, id 패스워드, id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쭉 이렇게 획득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는 이제 펌웨어 관련된 취약점들. 그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그 권한 상승과 관련된 그런 펌웨어 조작 관련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 통해 가지고 산업재해 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라우터 관리자 페이지까지 침투를 하고, 그다음 대량으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 요것뿐만 아니고 예전에 이렇게 프린터 해킹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프린터 해킹이요. 이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제 무선 AP로 많이 이제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린터 해킹 같은 것도 쇼단이나 이렇게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서 한번 활용 그 찾아보시면은 많아요. 노출되어 있는 사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그 어린 친구였어요. 한 13살인가 14살 친구가 한 4, 5년 전에 그때 이제 그 프린터들을 이제 관리자 페이지를 침투하는 그런 파이썬 코드들을 이렇게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또 몇만 대, 5만 대인가 그때를 선택을 해가지고 공격을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다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똑같아요. 이때도 공격 코드를 공개함과 동시에 이제 여러 이제 범죄자들이 활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많은 프린터들이 이제 허가 없이 정말로 이상한 그림의 그런 그 프린트물이 출력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지식이나 그런 데서도 프린터 해킹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러 사례들을 아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코드들이 되어 있다면은 요거는 이제 범죄자의 대상이들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고객 서비스에서도 관련된 장비들이 있으면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